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장마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를 맞은 청양고추 몇 개를 따고 있어요. 막김치가 생각나는 때가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오수기만의 간단한 방식으로 부추가 들어간 막김치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 큰 알배추 두 개와 무 한 개를 준비했어요. 배추가 엄청 비싸서 망설이다가 외식비에 비하면 돈 버는 거지? 라고 이안하며 구매했답니다. 여름 무는 매워서 껍질을 벗겨내고 배추 속부분은 그냥 담고 나머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무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고요. 절이기 전 두 번 씻어내고 절인 후 두 번 소금기를 헹궈주죠. 배추를 옮겨 담으면서 천일염을 한 줌 정도 뿌려주는 걸 반복합니다. 텃밭에 있는 실파를 뽑아온 건데 쪽파로 하시면 더 맛있어요. 부추는 싱싱하고 대가 조금 굵은 것으로 고르시는 게 포인트예요. 홍고추와 청양, 양파, 생강, 마늘을 씻어 물기를 빼줄게요. 막김치에는 부추가 들어가야 특유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데 꼭 굵고 통통한 것을 고르셔야 돼요. 실파는 뿌리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갈아줄 재료를 썰어줍니다. 색감을 살리기 위해 홍고추 두 개는 딱 7초만 갈아줄게요. 풀죽은 찬물에 찹쌀가루를 먼저 풀고 가스불을 켜 끓여줍니다. 믹서기에 채소와 멸치 액젓, 새우젓 그리고 배. 배 한 개가 13,800원 하던데 더 올랐죠? 뭐 안 먹고 만다 내가. 대신 갈아 만든 배 부어줍니다. 막김치 상세 레시피는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30분 뒤 골고루 뒤집어주고 다시 20분 더 절여서 총 50분 절여줄게요. 갈아준 양념과 고춧가루, 풀죽 매실청 넣고 잘 섞어준 후 간을 보고 필요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절여진 배추는 물기를 빼준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양념 부어주면 거의 끝난 거예요. 준비해 놓은 부추와 실파, 채썬 양파도 부어줍니다. 통깨 뿌려주면 완성! 바로 먹을 건 단지에 담아 볼게요. 왜 막김치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담궈 놓으면 별다른 반찬 없이도 입맛을 살려주니까요. 오래 두고 먹고 싶은데 아들과 나눠 먹다 보니 일주일 만에 동이 났어요. 여름철 입맛 살리는 막김치 담궈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오수기 생각은 여기까지.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